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? 형이 먼저 시작했어. 내 피자를 먹어버렸단 말이야. 내가 소세지 양파시라는 거 알면서도. 엉망이 됐잖냐. 봐라, 망나니 같은 녀석아. 식구들은 모두 나만 미워해. 산타한테 새 식구를 갖다 달려고 하렴. 새 식구도 싫어. 식구 같은 거 정말 필요 없어. 모두 다 지겨워. 거기서 내려오지 마. 오늘 밤에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. 난 죽을 때까지 식구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. 다른 사람들도 모두 보고 싶지 않아. 그 말 진심 아니지?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이 없어지면은 아주 슬플 텐데. 멍청한 식구들 모두 다 꼴보기 싫어. 여보! 늦잡혔어!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아, 됐어. 내가 우리 가족을 사라지게 했어.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. 아니야, 너무 급하게 와서 그럴 거야. 잊어버린 거 하나도 없어. 안심해. 차고 문은 잠궜어요? 그거야. 차고 문 잠그는 걸 잊었어.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뭐 또 잊어버릴 게 있지? 집엔 아무도 없고 집에도 이상 없음. 애들 숫자를 다시 세라고 해. 어젯밤에 갔던 집 말이야. 맥켈리스터네 집 맞지? 집에 돌아오시면 마리로 전화 좀 해주세요. 네 말이 맞아. 아무도 없어. 그런 줄 알았어. 오늘 또 한탄하겠네. 예, 거기 있어! 법을 어겼어. 내 맘이야! 하지 말라고! 내 맘이야, 해리! 왜 갑자기 뛰어가지? 내가 뭔가 이상하댔잖아. 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뛰는 거야. 교회 안으로 들어왔나 봐. 교회엔 안 들어갈래. 나도 싫어. 다른 데로 가자. 저 사람들 다시 만나면 그땐 도망 안 쳐. 내일 다시 오자. 내일은 정말 떠나겠지.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빨리 가자. 누구심? 아, 저 꼬마네로 피자에서 왔는데요. 거기 문간에 두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. 그러죠. 아, 저 돈은 주셔야죠. 무슨 돈? 아, 피자 값은 주셔야죠, 아저씨. 아, 그래. 내가 얼마나 빚졌지? 아, 11달러 80센트요. 거스름돈은 TV다, 추악한 놈. 건방진 놈. 이봐, 열쇠할 때까지 기회를 주겠다. 그 추악하고 지저분한 몸뚱아리 당장 내 집에서 치워. 몽땅 벌집으로 만들기 전에. 하나, 둘, 열! 나만을 위한 맛있는 치즈 피자. 스네이크. 열쇠 때까지 기회를 주겠다. 그 추악하고 지저분한 몸뚱아리 당장 내 집에서 치워. 몽땅 벌집으로 만들기 전에. 알았어, 잘해. 미안해. 가슴 또는 TV다, 추악한 놈. 사정이 아주 급한 것 같은데 어제 시카고에 가시나요? 아이를 만나러 가나 보죠? 네, 아들아요. 깜빡 잊고서 놓고 왔어요. 아이고, 저런 자. 저 시카고까지 모시다 드릴게요. 시카고를 거쳐서 가면 되니까. 데려다 주신다고요? 아, 그럼요. 왜 안 돼요? 집에 가서 아들을 만나셔야죠. 시카고까지요? 예, 크리스마스잖아요. 아빠, 이것 좀 도와주세요. 오늘 밤에 다시 온다고? 응. 저 꼬마가 있는데. 응? 아니,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, 해리. 이봐, 이 집을 털려고 주변에 있는 집을 턴 거야.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뭔가 해야지. 차에 있는 짐을 내리고 배 좀 채우고 9시 다시 여기 오는 거야. 9시라고? 그땐 어두워지자. 메리 크리스마스. 앉아도 되니? 너 우리 옆집에 살지? 네. 나 만나면 언제든 인사해. 무서워하지 말고. 나에 대한 소문이 많지만 다 사실이 아니야. 올해 착한 일 많이 했어? 그런 것 같아요. 정말로? 아니요. 그런 줄 알았다. 뭔가 잘못하면 이곳을 찾거든. 전 요즘에 마음이 아파요.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거든요. 전 오랜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. 너무 속상해요. 우리 가족을 정말 좋아하는데 가끔 싫어한다고 말하고 싫어한다고 생각도 해요.
제 말 이해되세요? 그런 것 같구나.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니? 형하고 사이가 별로예요. 마음속 깊은 가족을 사랑하지. 하지만 그 사실을 잊고 서로서로 상처를 입힌단다. 그건 네가 어려서 많은 난이야.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싶니? 손녀 노래를 들으러 왔다만 제대로 들을 수가 없구나. 날 반기지 않아. 교회가요? 아니, 교회는 누구든 반겨. 내 아들이 날 반기지 않아. 오래전에 너희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 아들하고 싸웠단다. 난 아들을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고 아들도 똑같이 말했지. 그리고는 지금까지 안 봤어.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잖아요. 두려워 전화를 안 받을까 봐. 받을 줄도 모르죠. 글쎄다, 거절당할까 두려워. 상대를 안 해주면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. 그럼 더 이상 걱정도 안 하고, 그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. 꼭 전화해보세요. 할아버지 손녀를 위해서라도.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을 텐데. 오늘 반가웠다. 저도 좋았어요. 여긴 우리 집이야. 내가 지켜야 돼.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. 와서 문 열어. 안녕하세요. 용서 못해. 용서 못해. 그만 콩할 만한 녀석이. 이놈을 내가 그냥. 너 나쁜 녀석 어디 있어? 너는 꼭 다 깠다. 나 여기 찌롱. 나 잡아봐라. 이제 포기할래요? 아님 더 당해볼래요? 조심해. 걱정 마봐. 아무 저 녀석은 내가 잡는다. 마법 무슨 짓이야? 마법. 예? 이 줄을 타고? 그래. 난 줄 타고 못 나가. 왜? 무서워서 그러냐? 겁이 나서 그래? 빨랑빨랑 나와. 돌아가자, 해야 돼. 입 다물어. 조용히 해. 아저씨들, 여기 좀 보세요. 돌아가. 아저씨, 경찰을 부를 거예요. 잠깐. 우리가 따라갈 줄 알 거야. 좋은 생각이다. 따라와. 꼬마야, 안녕. 이번엔 우리가 이겼구나. 아, 기억해요. 우리는 물바다 파예요. 물바다 파. 이따 쳐. 물바다 이따 쳐. 차이가 타. 참말 말고 와서 타. 내 머리 만지지 말아요 좀. 하긴 해. 메리 크리스마스 케빈. 케빈 정말 미안하다. 다른 사람.
사람들은요? 케빈 오지 못했어. 정말 오고 싶었는데 비행기가. 알아. 난 구치소에서 잠 안 잤어. 내가 너한테 죽였냐? 아침 비행기를 탔지. 당신이 못 기다린 비행기. 세상에. 케빈! 내 방에서 무슨 짓 한 거야?